아니요. 전화기 벌써 집어넣었는데요. 가. 네. 한 3년 푹 쉬고 싶지? 응. 김병 어딨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폭동은 런던 외곽을 넘어 리버풀과 버밍엄, 브리스틀 등 주요 도시로 번져나갔고 강화와 사이에 도망갔다. 런던 중심에서 한국인수가 민박적을 찾아가고 한국 여행객 두 명도 폭동들에게 입사하고 공포를 빼앗겼습니다. 무기력한 경찰의 대응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물 좀 떠다 드릴까요? 저기 형사님, 제가 아까 야 이 미친놈아 그랬던군요.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하필이면 또 학생증을 안 가져와서 어떻게 증명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진짜 자리에 가서 앉아라. 네. 이번 폭동은 인종 갈등과 청년계층의 경제적 불만이 합쳐지면서 영국의 구제적 형태를 한순간에 드러냈습니다. 런던에서 박장구에 중국 해상에서 한국인 승객 10명을 비롯해 승객 280여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중국 랴오닝성 해상당국은 오늘 저녁 5시 반쯤 랴오닝성의 보아이만 해상에서 블루페리 7호가 침몰했다고 밝혔으며 사고 즉시 헬리콥터와 경비함을 보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랴오닝성 해상당국은 정원 초과에 따른 사고 여부 또는 선원들이 악천후에도 무리한 운행을 승리야 뭐해? 항영사 바빠. 방해하지 말고 빨리 와. 아빠 금방 갈게요. 잠깐만 먼저 가 계세요. 알았어. 얼른 와. 네. 아 빨리. 희생자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인근 해역의 수색 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김현도 어서 앉아.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실종자 중에 백인우 씨를 비롯한 한국인 구승자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중국 해상당국은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세한 소식은 계속해서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요. 빨리! 여기 놀러 온 줄 알아? 빨리 와서 앉아. 단거리 선수였대요. 누구야? 김현두요? 누구? 김현두? 왜? 저기요. 저기.
그래서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경비함 1척과 헬리콥터 두 대가 동원돼 즉각 수색 작업을 해상에 사우미 등도와 강한 바람이 함께 불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 뗀다. 지금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대. 말도 안 돼. 아빠가 저 배를 왜 타요? 아빠가 저 배를 왜 타? 무슨 소리야? 구조 작업을 왜 멈춰? 폭풍 아니라 해일에 몰아쳐도 그래. 알았어. 변호사님 바로 연락 좀. 뭐라는 거예요? 일단 구조 작업을 중단했다는 거라. 폭풍우가 워낙 거세서 지금 당장은 배조차 띄울 수가 없대. 그렇다고 구조를 멈춰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라고요? 침몰한 지도 이미 여러 시간이 지났고 파도가 워낙 세서 그쪽 현장 분위기는 사망한 걸로 추정하나 봐. 다들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죽다뇨! 그저 멈추면 안 돼요. 얼른 재기하라고 하세요. 엄마! 엄마가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굳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김 실장은 말 못 들었어? 폭풍우 때문에 배를 띄울 수조차 없다잖아. 그럼 아빠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네 아빠 빠뜨렸니? 왜 나한테 소리를 쳐내가? 전하, 일단 내일 일찍 구조작업 재개한다니까. 만약 사망하신 거면 시신이라도 처제들... 아저씨 진짜 미쳤어요! 왜 자꾸 사망하세요? 우리 아빠 안 죽었어요. 우리 아빠가 왜 죽어요? 우리 아빠 놔두고 절대 하지 않는다고요. 엄마, 우리 같이 중국 가요. 가서 아빠 찾아요. 아저씨, 엄마랑 저 비행기표 좀 예매해 주세요. 제가 가야 돼요. 제가 가야 아빠 찾을 수 있다고요. 자나,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 지금 가면 너나 사모님 케어하느라고 회사 사람들한테 방해만 돼. 직원들 동원해서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응? 그래도 제가 가야 된다니까요. 저 좀 보내주세요, 네? 저 좀 보내주세요, 아저씨.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엔 40에서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도우겠고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가량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 계속 기층이 불안정해 지역을 오가면서 국지성 폭우가 자주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밤새 그러고 있을 거야? 어제 하루 기습 폭우가 쏟아졌던 호남 지역 내 말 안 들려? 성진강 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때 범람 위기까지 막... 그럼 소리라도 좀 줄여.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지현 기자. 네, 전 좀... 예. 네, 현재 댐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어제 하루 2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 임실의 섬진강 댐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어제 오후 6시 잠 좀 자자. 많은 비가 내려 수당 최대 4천여 톤에 이르는 물이 유입되면서 범람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잦아들면서 현재 유입량이 초당 382톤으로 줄어들었고 댐 수위도 195.8m까지 떨어져 범람 위기는 넘긴... 벌써 이틀째구만. 그만 털고 일어날 때 안 됐나? 응? 하늘 같은 지서방 개패드 폐감이 포악질이었으면 됐지. 내일 모레 여든이는 시애미 밥까지 시켜 먹고 말이야. 아니 애비가 뭘 잘못했어? 지 마누라 좀 기쁘게 해주겠다. 없는 사.